버거스 아저씨, 로나 본 적 있어요? 아, 요즘 왜 안 보이는 거지? 골렘이야? 으악! 엄마, 왜 이래? 캠프파이어에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이렇게... 제5부 다이어트를 하자. 그래서 어젯밤에 뭘 한 건데? 그냥 난 곰 잡으러 갔다가.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군. 그래서? 거기 곰 사냥하시는 전사님들하고 친해졌는데. 그래요? 새벽이 되어서 춥잖아.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자 그러더라고. 저기, 같이 캠프파이어 하실까요? 불을 피웠지. 그런데 불 옆에 앉았더니 살이 막 찌는 거야. 뭐 얻어먹지 않았고? 그게... 혹시 캠프 쉐어링 한 거 아니야? 캠프 쉐어링이 뭔데? 캠프파이어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자신만 먹으면 한 개지만 나누어 먹으면 캠프파이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씩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주시더라고. 그래도 말이야, 나 같은 미소녀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미소녀라는 말을 잘도 하는구나 너. 뭐라고 했어? 팔!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. 반대로 배고픈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지? 나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. 네가 평소에도 많이 먹잖아! 따라와. 뭐야 이건? 우리가 매일 아르바이트로 모으는 나무 열매잖아. 먹어. 다이어트엔 이게 최고야. 정말? 앞으로 살이 빠질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도록 해. 네가 왜 그렇게 먹고도 살이 안 찌는지 알겠다. 뭐? 너 맨날 아르바이트 할 때 나무 열매 몰래 먹잖아. 아르바이트로 수집하던 그 열매들을 먹었다고? 걱정 마셔요. 너 몰래 먹었으니까. 변명의 여지가 없군. 아무튼 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다!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살이 빠지거나 찌거나 체력이 늘거나 지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. 열매만 먹었더니 배가... 로나, 살은 그렇게 빠지는 거라고. 이거는 부족해. 더 먹어야겠어. 그만 그만 먹지 말 로나.
보상이 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. 널 보고 있는 내가 괴로웠어.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. 그런데 그 전사님들 만나고 싶다. 그 중에 검은 로브 입으신 분 굉장히 멋지던데? 나처럼? 네가 입고 있는 건 양털이지 로브가 아니잖아. 검은 로브보다 검은 양털 쪽이 더 귀한 거야. 하, 귀하다고 더 멋진 건 아니다, 뭐? 그 이 뚱땡이가! 이런 내나 없는 녀석!